국가제체 있겠습니다. 안무는 오이화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애국가제창은 윤희나님께서 제창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4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제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8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형 선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바로 그 불법 대한민국을 사망의 지경에 빠뜨린 그 불의에 저항하여 우리 국민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이 숭고한 투쟁의 수장은 단어 어느 누구도 아닌 옥중에서 투쟁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맞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치욕스러운 그날의 참사를 마음에 새기고 대한민국을 중추를 다시 세워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3.10 항쟁 제2주기 추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추모 영상을 보시고 다음 추도사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그 준비한 그 약 5분 정도 되는 추모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에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계속 이쪽 그 좌측 길을 무단횡단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하면은 지금 위험하니까 저 조금 더 걸어가셔서 신호등을 이용해 주셔서 길을 왕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에서 준비한 추모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은 아직 있습니까? 이쪽에 5번. 5번 전화를 해야 돼. 당직고 예, 예. 두 사람 죽었다고 알리라는데. 죽었다고요? 네. 왜? 갈려가지고. 갈렸어요? 네. 아니 뭐 어디? 왼채? 네, 올라가다가 공장이랑 앞서겠어요? 여기 이 5번 출구로 나가세요. 5번 출구로? 예예예. 예. 우리는 힘없이 이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다시 1년을 맞이하면서 저 주사파 세력들은 온갖 이적 행위들을 서슴치 않는 가운데 국정원 대공부서를 해체하는 가 하면 전방위적으로 흥진호 사건, 임종석의 아랍에미레이트 출몰, 적화올림
올림픽으로 만들어버린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공연과 열렬한 기립박수와 국립극장에서의 공연으로 고 유경수 여사의 죽음을 조롱하게 한 행위들과 천안함과 연평도 폭격사건을 진두지휘한 북한의 대남적화의 선봉장 김영철을 남쪽 군사시설로 빼돌려가며 갖가지 편법으로 평창까지 빼돌린 행위와 청와대 밀담에 이어 특사랍시고 북한을 방문하여 돌연 남북평화회담을 한다며 미국의 특사를 파견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김정은을 포용하게 하려는 위장평화, 위장비핵화로 접근을 하며 남남 갈등과 한미동맹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 더 이상 방치되면 연방제를 통한 적화통일 또는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1년 전 먼저 우리 대신 몸을 던져 구국의 선두에 서셨던 고 고경표, 조인환, 이정남, 김완식, 김혜수, 김주빈, 김한곤 애국열사님들의 희생을 헛되게 한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때쯤이면 박근혜 대통령도 복권시켜 드리고 이 나라를 바로 찾아 놨어야 하는데 더욱 수렁으로 더욱 적화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아 무엇이라 말할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다시 지켜봐 주세요. 저들의 속을 다 들여다봤으니 어찌 좌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기운을 내렵니다. 순국열사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법치 수호와 정의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나와 내 가족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신명 바쳐 반드시 적들과 싸워 지켜낼 것입니다. 부디 하늘에서도 함께 바라봐 주시고 영면하소서. 안주라고 못 앉는다니까요.
열사, 고 김한식 열사, 고 김혜수 열사, 고 김주빈 열사, 고 고경표 열사, 고 조인환 열사, 공권력 남용에 희생되신 여러분들의 순국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진실의 끈을 놓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기에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일파만파의 회장님이신 김수열 회장님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추도사. 2017년 3월 10일 정유 발적이 불법 탄핵 사기 탄핵으로 이 나라를 치욕과 울분에 떨게 하던 날, 법치주의가 사라진 대한민국은 헌법이 빛을 잃고 까맣게 멍든 하늘과 대지는 넋을 잃어 피를 토하듯 탄식하였도다. 그 순간 붉은 가슴에 선혜를 담아 민초들을 대신하여 온몸으로 항거한 이들이 있었으니, 아, 그 이름 고 이정남 열사여, 김한식 열사여, 김혜수 열사여, 40여일을 생사에 기로해서 끝내 수국하신 고 김주빈 열사여, 아, 하늘이 울고 땅도 울었도다. 고경표 열사여, 조인환 열사여, 그대들이 아스팔트 민초들의 한을 대신하여 피를 뿌리며 가신 지 온 2년, 한마음 한뜻이었던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그 뒤를 따르고 있나니, 조국의 소신이 되신 님들이여, 혼이 있으면 들으소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종북주사파 적폐 정권을 소멸시키고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땅에 자유와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게 도와주소서. 죄 없이 갇혀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나라 지킨 죄밖에 없는 애국 동지들을 보호해 주소서. 하루속히 민초들이 깨어나서 구국대열에 동참케 하여 주소서. 밤이 깊으면 새벽은 오는 법,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되고, 절망과 분노는 환희와 기쁨이 되는 법이니, 무소불위의 저 종북주사파 적폐 정권의 나라 망치기, 경제 망치기, 안보 망치기, 김정은과 문재인의 위장 핵폐기 쇼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이니, 시간은 언제나 자유와 진리와 정의의 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고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 이 땅은 남아있는 우리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필코 자유대안으로 돌려놓으리라 약속하노니, 모든 걸 잊으시고 영면하소서, 영면하소서. 조국의 산하여
님들을 영맹케 하소서. 동지들의 가슴에 영원히 영원히 잠들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열사님들, 그 희생에 우리의 단단한 뿌리와 단단한 든든한 걸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투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그때 그 모습 영상 보고 바로 또 경과보호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모습 영상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에서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폭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헌법에 있는 국민 저항권에 기초하여 국가 전복 세력과 헌법 재판소의 폭구와 부당성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국 국민의 순국과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보상을 하며 이분들의 순간 뜻을 영원히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자 4명 자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완식 순국 열사님, 경찰 소음주의 방송 스피커 이틀로 추락에 충격에 의하여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이정남 순국 열사님, 지하철 안국역 출입구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하였으며 백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셋째, 김주빈 순국 열사님, 경찰 차벽을 통과하고 경찰 버스로 나와 본대와 분리되고 안국동 사거리 우측 지점에서 다수가 넘어지면서 현장에서 압사하였으며 백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완쾌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넷째, 김혜수 순국 열사님, 선두에서 경찰 차벽을 통과하고 경찰 버스 사이로 나와 본대와 분리되고 안국동 사거리 SK주유소 건너편 횡단보도 근처에서 다수가 넘어지면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은 파악된 부상자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상영 애국지사님, 선두에서 방벽을 통과하면서 경찰이 방패 모서리로 얼굴을 가격하여 아비빨 4개가 나갔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둘째, 김보영 애국지사님, 지하철 안국역 3번 출입구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밟혀 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고 강북 삼성병원으로 후송, 4시간 만에 의식을 회복, 두부 MRI 촬영하고 밤 12시경 종로서에서 두 명이 나와 기자들이 시위대끼리 싸웠다는 내용으로 당시의 사고 경위서를 형사 한 명이 작성하여 서명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경찰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사실과 틀리다고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장성열 애국지사님, 안국역 4번 출입구 근처 지상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하여 세란병으로 후송 엑스레이 촬영 치료받고 귀가했습니다. 김우효 요한 애국지사님, 안국역 4번 출입구 근처 지상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하였으며 경찰이 배와 어깨를 밟아서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은실 애국지사님, 안국역 4번 출입구 근처 지상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희석 애국지사님, 연단 뒤 지상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 목소리로 가슴을 맞아 지금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장기숙 애국지사님, 안국역 지상 출입구 근처 지상에서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으며 을지 백병원으로 후송 치료받고 귀가했습니다. 김재수 애국지사님 척추 5번 6번 타박상으로 통원 치료하였습니다. 김호철 애국지사님 갈비뼈 타박상으로 입원 치료했습니다. 손성우 애국지사님 다리 타박상으로 입원 치료했습니다. 윤기성 애국지사님 갈비뼈 타박상으로 통원 치료했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피르분이다죠? 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복수의 칼날을 빼낼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과 보고를 해주신 우리 오영국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과 한 곡 듣고 바로 또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페렌마이크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일주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각하에게 하야를 종용했다는 아주 그 심각한 그 범죄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애국국민본부 우리 김경애 교수님께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2019년 3월 8일 펜앤드마이크에 헌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일주일 전 하야 종용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법치의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거짓과 흉계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 불법적 행위도 불사하며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끼며 이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뜨림으로써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든 당시 헌법재판관 전원과 관련자들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하라! 발동하라!
2년이나 침묵한 이유 및 탄핵에 대한 입장도 해명하라! 해명하라!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권자인 유권자이자 납세자로서 당연한 알 권리 및 참정권적 요구이다. 헨앤 마이크의 보도에 의하면 비이성적 광기가 지배하던 촛불 사태 당시 부당하게 탄핵 소추된 박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가장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과 헌법에 입각한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전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에 의거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소추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국민 다수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중 통치 안정성 보장과 국민 주권 보호를 위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극소수 사법 권력이 자의적으로 이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헌법적 보호 장치이다. 따라서 이정미를 비롯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자의적 판단으로 대통령 축출을 노리고 사전 하야 종용까지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법치 수호 의지는 전혀 없이 외견상 법치를 가장해 위헌적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멋있어! 멋있다! 죄도 없는 대통령을 유고 상태로 만든 초유의 국가 변란으로 헌법 제84조 그리고 국민 주권 원칙 삼권 분리 원칙에도 모두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은 2017년 3월 10일 헌재 위헌 결정에 항의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한식 씨 이하 3.10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모든 억울한 시국 피해자들, 부상자, 구속자, 각종 민형사상의 불이익과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은 숱한 국민의 고통과 구국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이 난국을 초래한 자들은 지휘 고함을 막론하고 끝까지 철저한 책임 추궁과 사법 처리를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19년 3월 10일 태극기 애국 국민 일동. 감사합니다. 네, 성명서 낭독을 해주신 우리 김경인 교수님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네, 다음은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공동성명서를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우리 민중홍 사무총장님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작가 옆에 점수 좀 달려. 성명서, 문재인 파도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이 거짓과 사기 불법이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자유한국당 내 내각제 개헌을 통한 항구적인 권력 유지 세력과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추구한 좌익 세력,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삼아 북한 핵시설과 독재자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경제 제재와 군사 행동에 제동을 걸고 북한 주도의 연방제 독재 국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북한 살인 독재자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병합 복속시키려는 종북 간첩 세력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전범 목적의 반국가 반민족 쿠데타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2019년 3월 10일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은 북한 비핵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유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에게 복속시키려는 생각 이외는 없는 것 같다. 이것은 문재인이가 북한 김정은과 체결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2018년 9월 19일 저녁 7시 북한 살인독재자 김정은 핵심 계층 15만 명이 모인 평양문화도 5.1 경기장에서의 연설을 들어보시면 문재인의 정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문재인은 김정은 3대 세습 왕조 살인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 연설을 하였으며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가자고 하였으며 여기서 새로운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도 인권도 없는 전국토가 노동수용소며 정치범 수용소로서 북한 살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북한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인 한미동맹보다는 북한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였다. 북한은 비핵화나 군비 축소, 부대 축소에 관심이 없는데 문재인은 휴전선일 때 공중정찰금지, 군사훈련금지 등 국권무장해제, 국방개혁 명분 아래 병력 12만 명을 감축하고 2개 군단과 7개 사단을 해체한다고 하며 휴전선 방어사단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천여 개 중대대급 부대를 개편한다고 하며 국정원 대공기능 무력화, 기무사체, 북한군 주요 남침로 대단차 방어벽 철거, 휴전선 비무장 지대 내 지피 철수 및 폭파, 한강호 공동조사 및 해도 북한군의 전달, 동해안 철책, 서해안 및 한강호 철책 철거 등 북한군 남친 군사 방어시설을 해체하고 있다. 문재인 여독 세력은 현대산업의 쌀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기업과 가계 전기세 인상 등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도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국가의 손실은 수백조 이상이 될 것이다. 문재인 세력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이 핵무기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 매우 위험스럽다. 미국, 일본, 아시아, 유럽 등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대한민국 경제만 불황의 깊은 급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탄핵 세력의 한 축인 문재인이가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은 이후 지난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악이며 실업자는 122만 명이다. 한국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40대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 40대 엄마들도 생활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25세에서 34세의 실업자는 의원이기로 매우 심각하며 청년의 고용절벽은 매우 심각하다. 제조업 가동률 최저, 공장 가동률 최하, 국가부채, 공기업 부채 포함해서 2천조 원, 국내 건설전망 최하, 자영업 폐업률 최악 등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은 국민열세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투입하였지만 그 어마어마한 54조 원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 효과에 비하여 매우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왜 대한민국만 불황입니까?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사기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내려는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제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국가안보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을 북한 살인독재자 김정은에게 병합 복속시키려는 상황과 법치가 파괴되고 정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며 나아가 문재인 세력들의 여적 평의를 막아야 할 야당인 한국당은 꿀먹은 벌이다. 또한 언론과 사법부가 문재인 여적 세력에 도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이 문재인 독재 세력의 신여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10일 우리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목숨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여야 한다. 이것은 순국선열과 공명령 탄핵 과정에서 돌아가신 순국 열사들의 지상명령이다. 이 길만이 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복권시키고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탄핵을 당하신 것에 한가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한식, 김주빈, 김혜수, 이정남 숙률사 사인과 탄핵 과정에서 한가하다 돌아가신 고 정미용 숙률사, 고 고경표, 김한곤, 조인환 애국열사 3인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30항쟁 2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탄핵을 당하신 것에 한가하다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숙명열사 5인과 애국열사 3인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 묵시자! 싸우자! 이기자!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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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0일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네, 그리고요. 방주혁 작가님 어디 계십니까? 방주혁 작가님. 아, 그거 가야 돼. 그 BTS 팬사인회. 250장. 여적죄인 문재인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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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하라! 예, 방주혁 작가님 어디 계시죠? 어, 들어가야 돼. 예, 시간이 걸리실 모양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국 작가이신 우리 방주혁 작가께서 우리 고 김한식, 김주빈, 김혜수, 이정남 수흥 열사에 대해서 열사에 대한 바치는 이렇게 부조를 만드셨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부조의 기본적인 취지,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유대한민국을 바람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시킨 것입니다. 30항쟁 님들의 숭고한 인생을 헛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애국작가 방주혁 작가에 대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명서 낭독과 또 조각품을 소개해 주신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민중홍 사무총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은 오직